찾아왔죠? 안녕, 엄마님. 드디어 내가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죠?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좀 빨리 오려고 했었는데 잠깐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 싫어서 좀 완벽하게 낫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막 엄청 많이 막 아프고 이랬던 게 아니라 약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서 컨디션 좋을 때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너무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안녕, 영국에서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많겠죠, 오랜만에. 얼마나 얘기 나왔으면. 질문부터 바로 안 해. 요즘 추천곡 있어요? 뭐 먹어요? 저녁 먹었어요? 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학교 못 가서 심심해요. 뭐 하고 지내요? 근황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꿈에 전화 왔어요. 요즘은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찾아뵈야 되니까 다 같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몸 관리 안 아프게 여러분도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뭐 저희 우리 또 만나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아프지 마시고 저도 안 아프려고 요즘 잘 챙기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네 그런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별로 안 좋으니까 상황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소주 술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약간 감성이 되게 오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불안한데 소리가 들리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럴 때면 이상하게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거나 이번엔 또 위버스에 가서 제가 글을 남기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저 되게 이불킥 할 건데 가서 이상하게 그렇게 감성이 되게 거기 가서 이제 글을 올리고 보고 싶다 하고 항상 그러더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카페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왔네. 안 본 사이 머리도 많이 길었어요. 머리 한번 잘랐는데. 갑자기 정신 없다. 음색한 거 아니고 그 우리
방송할 때 저 파란색 있었잖아요. 아, 갑자기 흐름이 끊겼어. 보자. 인사하고 있었고, 근황 얘기하고 있었고, 잘 지내냐고 하고 있었고. 맞아, 여러분 진짜 잘 지내요. 밖에 안 좋으니까 걱정이 많다요. 그래서 아픈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사실 뭐, 저희 보러 오라고 빨리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도 보고 싶고, 여러분도 같이 즐거우면 좋으니까. 근데 저희 뭐 같이 놀고 공연 보고 하다가 몸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 얘기 멤버들께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못하겠다. 우리 보러 와서 막 아픈 사람 생기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저희가 또 열심히 멋진 거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안 보는 동안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는 아직 저녁을 안 먹었고요. 여러분이랑 본 다음에 좀 이따가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을 라면 먹어야 해서 라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라면이 너무 좋아요. 그럼 방탄이 다 계획이 있지. 방탄인데. 응? 아,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와서 제가 뭐 사실 오늘도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시간을 보내야지 하면서 무슨 얘기하지 하면서 왔는데 맨날 모르겠어. 여기 오면 뭐하고 놀지. 이게 그대로 번역되면 되게 웃기다니까. 이탈리아 군대입니다. 터키 군대입니다. 꿈이 뭐예요? 저는 제 꿈은요, 저는 항상 같았는데 일 오래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가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다음 목표가 있냐, 앞으로의 꿈은 뭐냐 물어보잖아요. 저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을 오래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우리랑 할 때 제일 좋은 게 우리랑 같이 노래 부르고 우리랑 같이 춤추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거를 제일 좋아해서 이 일을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게 제일 아이돌이라는 직업으로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저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미 10월달 정도부터 노래 녹음을 다 끝내놨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제로 클락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남주현이 가서 써줬는데 너무 어떻게 귀침과 분침이 겹쳤을 때 세상이 아주 잠깐 숨을 쉰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날 참 특히 그런 상을 할 수가 있지. 특히 이렇게 겹쳤을 때 이렇게 되는 그 1초 순간에 잠깐
아, 맞아. 그리고 친구 얘기해주기로 했잖아요. 사실 막, 사실 그냥 저한테 영광인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럴 건 아니었어. 사실 제가 막 혼자서 띵가띵가 하고 녹음하고 하다가 좀 그때 당시에 3곡 정도 만들어 보고 있던 게 있었어요. 3곡 정도. 근데 한 곡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피디님한테 저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 곡이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만들고 있던 거세개 중에서 세 번째 게 진행하는 게 어려워서 이두 개를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이거 진행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해요 라고 간 거였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고 세 번째 곡에서, 근데 피디님 제가 만들고 있던 게또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들려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드럼 소리랑 공짝공짝 드럼 소리랑 두둥착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신나기보다는 그냥 와 노래로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멜로디, 친구 멜로디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피디님이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자신도 없는 거였는데 이거 괜찮다고 하시더니, 그 옆에 제가 3시간 앉아 있었는데 피디님이 제가 가져온 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악기를 뭐 소리도 넣고 이 소리도 넣고 저 소리도 넣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음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그 1시간 반 안에 이게 음악이 돼버렸어요. 엄청 감동받아서 막, 와, 피디님 너무 재밌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별거 아닌 내 노래가 이렇게 음악이 될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디님이랑 옆에서 그 친구 노래 자세히 들어보면 막, 브르르 막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입으로 낸 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찌끄찌끄 막 이런 것도 넣고, 그 피디님이 저를 보셨을 때, 그 생각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주셨대요. 뭔가 멜랑콜리 느낌이었대요. 제 생각엔 뭐 그냥 귀여운 곡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고, 뒤에 멜로디 더 써볼게요 이러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피디님이랑 계속 제가 투어 나가는 동안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앨범 수록곡으로 들어가겠다. 됐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연락 오셔서. 네? 진짜요? 갑자기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놀래서 이게 앨범에 들어가도 될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 노래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한참 막 유닛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구석이 형, 정국이, 그리고 진영은 이미 유닛으로 곡이 나와 있었고 나랑 태영이 그리고 남친 은경 있었는데, 처음에 막 얘기가 많았어요. 나랑 윤기 형 얘기도 있었고, 나랑 남준 형 얘기도 있었고, 나랑 태형 얘기도 있었고, 막 서로 이렇게 조합이 막 많았었는데, 이제 안 보여준 조합으로 가자 하다가 제 노래를 형이랑 같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돼서 친구라는 곡이 만들어졌어요. 저랑 태형이랑 처음으로 할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얘기해 드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리고 태영이도 되게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줘서 너무 재밌게 해서 되게 좋은 곡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앨범 중에서 저한테 되게 제일 뭉클한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친구랑 되게 즐겁게 재밌게 녹음을 했지만 제일 뭉클한 곡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 곡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되게 많이 뭉클 것 같아요. 녹음은 되게 즐겁게 했는데 다 하고 막상 이어폰 태영이하고 저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되게 정말 끝도 없어요. 옛날에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투닥투닥 많이 하고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둘이 일탈도 진짜 많이 하고 술도 마셔보고 학교 다닐 때 진짜 불편해요. 맨날 깨우고 제가 학교 가자고 일어나라고 정욱이랑 둘이 깨워가지고 태영이는 움지락 움지락 하고 있고 정욱이 거울 앞에서 옛날에 정욱이가 머리 스타일이 비대칭이었어요. 학생 때 맨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고 다녔는데 이거 맨날 스트레이트로 거울 앞에서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막 답답해서 어느 순간 얘들 막안 깨우기 시작하고 나 혼자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럴 때도 진짜 웃긴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 노래 부르면서 참 녹음하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 사이에 태영이가 그 지금 녹음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계속 막 녹음이 다된 상태에서도 그 부분만 항상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하는 중간에 태영이랑 나랑 녹음하는 시간이 달랐어가지고 그런 거 남긴 거야, 사이에 막. 지금 노래 나오다가. 우리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태영이한테 막, 와 태영아 잘하고 있나? 헬로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던 거예요. 태영이도 막, 와 똑바로 안 하나? 막 이러고 서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영상으로 좀 남겨놨어야 됐어. 결국 이렇게 잘 나오게 됐습니다. 친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러이러하였습니다. 영광스럽게 이런 곡이 앨범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맨날 그냥 듣는 노래 들어요, 저는. 이번 앨범 진짜 좋지 않았어요. 나 이번 앨범 너무 좋았는데.
진짜 많이 웃었는데. 둘이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웃겨요, 뒤에. 뭘 하더라? 뭐 해요? 리스펙이 뭐고? 막 이러고. 조원조! 조원교! 그런 거 알겠나 모르겠네. 막 이러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많이 웃었어요. 이거. 아, 블랙프루프도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 되게 섭섭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빠 중학교 들어가면 힘들어요? 초등학생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지. 지금 서울이에요? 뭐 지금 회사예요, 회사. 친구를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요? 이거를 피아노로 쳤다고요? 근데 궁금한데. 아니, 연애 대상. 신날 연애 대상. 아니요, 연애 대상. 저는 심심할 때. 요즘에 막 영화 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 신학기 친구들을 사귀는 진민오빠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학교에 친구 사귀느라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가 엄청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반 친구들을 거의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학기가 바뀌어서 뭐 반이 바뀌어도 뭐 어색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어? 이번에 네가 왔냐? 약간 이런 느낌. 오, 요! 약간 이런 느낌. 어,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 잘 해줬었어가지고. 두루두루 저는 너무 다 친했어요. 신학기. 딱히, 그냥. 법이 있지 않죠. 그냥 뭐 좋은 친구랑 같이 지내세요. 그게 짱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친구랑 네 같이 있으면 돼. 필터. 필터도 되게 재밌게 녹음했어요. 너무 안 해본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녹음했었습니다. 뭔가 뭐 별건 없고요. 정말로 안 보여준 모습 보여줘야지 딱 이 생각으로 그거를 불렀을 때는 만두 사건 알려줬어요. 만두 사건은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만두 사건은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없죠. 전부 다 말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만두 때문에 우리가 싸웠어요. 아, 근데 참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한테 그 당시.
친구가 되게 그때 당시에 아니 근데 얘기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 너무 별거가 되어가지고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만두가 있었는데 끝나고 먹자 아니다 배고프다 지금 먹자 이걸로 싸운 거였어가지고 너무 부러워서 지금 진짜 너무 창피해 지금 먹자 아니야 나중에 먹자 이걸로 싸운 거였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 아니야 배고프니까 먹고 연습하자 이게 참 뭐 별거라고 먹고 연습하던가 좀 괜찮으면 연습하고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 서로 그 의견을 피지 않고 얘기했을까 나는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였고 태영이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연습하자였어요 근데 뭐 다 안 먹었으니까 연습 많이 할 것도 아니고 한 30, 40분이니까 연습 후딱 하고 그리고 밥 먹자 였고 이제 왜냐면 먹고 막 지금 연습하는 거 처지고 시간 지나가는 거니까 그랬었던 건데 사실 태영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 거지 결론은 그러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 막 형들이 보다 못해 너희 나가서 싸워 막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막 연습실 밖으로 나서 밖에서 또 너 똑같은 말 계속했어요 그래. 아니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했으면 너랑 나랑 싸우지 않았을 거야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한 말이 되게 못됐어 이러면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보다 못해서 계속 똑같은 말로 계속 돌고 돌고 이래서 너희 들어와 이래가지고 우리 연습실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이게 뭐라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다가 형들이 막 앉혀놓고 막 별거 아니라는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결국 그렇게 무산이 되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술도 마셨어 그때 몇 년 전이지? 몇 년 전이지? 한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태영이랑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하면서 풀었어 그게 끝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근데 이게 몇 시간 동안의 내용인지 짧게 말했는데 이게 거의 5시간 될 거예요 6시간은 오바고 4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스토리가 종결하기까지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 사이에서 만두 사건은 되게 웃긴 그냥 해프닝으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진짜 어이없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충분했어 태영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너무 중요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이게 친구라서 그런지 뭐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다면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되게 자존심을 부리게 되고 그냥 뭐 알겠어 혹은 뭐 미안해 고마우면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 얘기를 이게 선뜻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나도 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태영이한테 막 말은 막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좀 해주는 게 어떻겠니 근데 딱 봐도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거든요 표정도 이렇지 말도 이렇지 태영이라고 어떻게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태영이 나한테 아니 너부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러니까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자주 싸워서 뭐 안 뭐하다가 싸우고 누가 틀렸네 안 틀렸네 싸우고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너는 이걸 꼭 먹어야겠니 싸움. 별의 별걸 싸움. 내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 넌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나쁜 말을 하. 이런 걸 싸움. 서로 엄청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참 웃긴 게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서로 한번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이번 투어 갔었을 때 그때도 그렇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되게 우리 둘이서 얘기하고 좋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건 잠깐 잠깐 있었던 거고 뭐 둘이 일탈을 한다든지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번 우리 A제형들 의전팀형들 몰래 그리고 멤버들 몰래 둘이서 투어 나갔을 때 집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제프 공연장에 있을 때 거예요. 그때 공연할 때 이렇게 나와서 봄 앞에 있었는데 저기 꼭 가자 우리 저기서 공연해야 되지 않겠냐고 대화하고 헤어지 이러면서 둘이서 그렇게 막 다녔었다 몰래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되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서로 힘들 때도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게 꽤 오래 걸렸거든요. 데뷔 때 데뷔 후 한 4년 반쯤 왔을 때부터 어느 순간 서로 그리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태용이나 제가 서로한테 이거 하는 거 어떻냐. 아 그래? 이게 어느 순간 바로 이제 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고 미안 고마워 가끔 저녁에 오고 회사에 이렇게 있으면 또 그런 시기가 와요. 나는 포기했다. 아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점을 무시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랑 동갑내기 내 친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사회생활 하려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고 내 동갑내기 첫 친구이자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친구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네, 왜냐면 친구들이 생겼을 때도 다 형들이었고 그런 거죠. 뭐 앞으로는 또 뭐 친구 생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동갑내기 친구랑 이런 스토리와 이런 추억이 있는 친구는 아마 형이가 앞으로도 거의 유일하겠죠. 요즘 즐거운 일 있어요? 요즘 즐거운 일이라 요즘 즐거운 일은 저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동갑내기 친구가 짱이죠. 사실 제가 다 일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오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인생 선배들한테 막 이렇게 막 떠들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다 너무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영하고 원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제 친구 중에는 열몇 살 차이 나는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말도 없고 네,
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전화 좀 빨리 오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런 친구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잘 자요. 뭐 그렇습니다. 무슨 라면 먹을 거냐면 저는 나중에 편의점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했었냐고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이미 기분이 나쁘고요. 그쵸? 우리 건강한 몸을 만들기, 건강한 몸관리라고 하죠. 건강한 몸관리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위로 올라갔는데 쟤는 너무 선생님 축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혜윤 뭐라고 했어요? 혜윤님 혜윤아 선생님 축하해요. 나는 뭐 선생님 안녕? 안녕? 슬기 안녕? 여기 뭐 난 것 같아. 지금 이게 말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다. 생일 오늘 그러면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오늘 생일이신 모든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석이 형 생일이었잖아요. 호석이 형 생일 때도 저 호석이 형 본인한테 영상 남겼거든요. 어리, 어리가 주인공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남겼어. 나 마스크 잘 쓰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한 요즘에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데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 배고프네. 뭐 괜찮아? 이따 라면 줄게. 나는 너보다 다섯 살 어렸지만 나는 너의 엄마인 것 같다. 네. 와 좋은 게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어떡하지? 벌써 50분 다 됐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알겠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요. 시원하시죠? 이런 말 하지 마요. 우린 몰랐던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러 들어오신 분인데 안내 갑시다. 정말 하지 맙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저 왔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왔어요. 빨리 오고 싶었는데 고민해서 왔네요. 오랜만이죠? 남준형이랑 저랑 똑같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달라요. 조금 제가 더 나아요. 똑같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잠깐만, 그거 시원해요? 그 뭐가 시원하다는 거죠? 저는 전혀 눈치챌 수가 없는데. 아, 여기 시원하냐고요? 저 여기 아까 잠깐 히터 틀어놔서 따뜻한데요. 저의 아니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전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는가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밥은 아직 먹지 않았고요. 좀 이따가 배가 조금 고픈 관계로 라면을 저녁에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잘 하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한 번에 축하해드리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님한테 감사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아, 만두 사건이요. 근데 죄송한데 오늘은요 만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요. 태영이도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 다음에 같이 와서 만두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태영이도 꼭 올 거예요. 친구 비하인드요? 아, 별거 아니었고요.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우리 PD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앨범에 들어가게 됐고 태영이가 굉장히 잘 불러줬고 덕분에 좋은 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다면 남아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저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저 영화 추천해주면 안 돼요? 영화 보고 싶어요. 저 소파 있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주로 즐겨봤던 거는 로맨스 쪽이나 아니면 약간 그 막 범죄 이런 거였거든요. 기생충 재밌죠? 아주 충격적이었답니다. 라라랜드 봤죠? 오, 요즘 막 킹
팬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잠깐 봤거든요. 재밌던데.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같이 심장이 단단하고 관이 굉장히 큰 사람의 뭐라고 존재하는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에 뭔가 놀라는 거에 굉장히 발달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의 수준을 놓친 뒤에 해야 되는 거 봐야 되는 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심장이라서 잘 안 놀라죠. 놀라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저는 이렇게 비장하냐고요? 아니에요. 저 오늘 굉장히 평소 같고 굉장히 오늘따라 유난히 그러네. 생각보다 대단히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만. 빨리 여기서 그만. 이 컨셉 그만. 저 시동 봤어요. 럭바이스는 여러분이 보셨구나. 럭바이스는 제 친구 럭바이스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클로젯 너브 클로젯 겨울왕국 라디모라나 이런 영화 있어요. 종이의 집 재밌다고 하더라. 치벌랄라. 아 진짜 뭐 영화 이름 얘기하는 줄 알지. 나중에 이거 보고 할게요. 보던 거 할게요. 분노의 질주 제가 또 열심히 봤었죠. 장난스러운 키스 재밌어요? 기억하는 게 지금 러브 장난스러운 키스 종이의 집 뭐가 더 바우 타임은 저 진짜 많이 봤죠. 그 노트북 제일 많이 봤고요. 괜찮아? 너도 보고 싶어? 인셉션도 저 한 다섯 번 봤을 거예요. 정직한 이거. 아, 좀 적을까? 아, 이거 알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종이 있고. 여기. 이거 연준일 것 같은데.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알게도 있고 이거 찢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그만. 틴사이드도 봤죠. 일단 네 개만 외워서 갈게요.
짠 버튼 시간 저 거꾸로 간다 저거 본 것 같아요. 블랙선도 봤어요 저. 여러분들이 올해 오래 있고 싶지만 조금만 있다 갈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나 진짜 배고파요. 그리고 저 약간 여기 본 거 같지 않아요? 나 오늘따라 눈이 떠올려 보여요. 이게 제가 자고 있는데 이거 침대는 분명히 부딪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진짜 어제까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제가 무슨 꿈 꿨냐면요. 이것도 얘기하면 좀 웃기긴한데 꿈에 그때 제가 코가 부어 있을 때 꿈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간호사 분들이 두 분이 계셨고 왼쪽에 선생님이었나? 손님이었나? 환자분이 계신가? 선생님이 계셨고 세 분이랑 오른쪽에 두 분이 계셨고 제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갔는데 작은 병원에 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녁에 아 그렇군데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잤어요. 좀 오래 먹을 것 같았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배가 너무 음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진짜 배고픈데 이랬어요. 선생님한테 진짜 배고픈데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이러니까 그 간호사분들이 갑자기 터지셨어요. 막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래요. 그렇게 먹어야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죠.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까지는 그 불향이 되게 나는 그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일어나서 진짜 고기 먹었어요. 네. 그래서 잘 때 내가 주먹으로 꿈에서 막 이렇게 한 거 열고 이렇게 때는 코가 진짜 엄청 나와가지고 웃을 때가 없었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가지고 같은 날 얼마든지 나요. 진짜 요즘에 먹을 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또 완벽한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조절 잘 하겠습니다. 먹을 때 먹고 여러분들한테 나갈 때 먹고 예쁜 모습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제가 먹으니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모습 유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람과 여러분 쪄도 이뻐요. 딱 거기까지라서 참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당연히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욕심이죠. 욕심 걱정하지 마세요. 몸에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몸 관리를 합니다. 다이어트는 안 해요. 저는 다이어트는 기분 나빠요. 다 만들어도 기분 나빠요. 오늘은 글쎄요. 일단 좀 고민이 있는 게 라면에. 저는 라면에다가 고춧가루 막 넣고 청양고추 넣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물이 있는 라면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국물이 없는 라면을 먹을 것이냐. 이것만 선택하면 저는 바로 바로 먹을 수 있죠. 5분 없습니다. 저 5분 뒤에 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자. 여러분들한테 또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보자.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토요일. 아, 오늘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죠. 응? 아, 오늘 목요일인가?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아, 목요일. 이제 그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거 알아요? 저 이거 저 요즘 저 쇼핑 같은 거 안 해요. 잘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제가 옷을 사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저는 옷 사는 거거든요. 나머지 맨날 전 취미 입고 다녀서 또 오랜만에 왔는데 새 옷 입고 다녀야죠. 뭐 여러분 뭐 어쨌든 주말에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월요일 날에 올 건데요. 가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진짜로 건강 잘 챙기세요. 왜냐면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 한 번만 다 도와주고 싶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지만 진짜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고 항상 조심하시고 밖에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거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안 좋은 생각 너무 많이 하면 또 분수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어차피 이게 머리를 계속 들고 앞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 되게 좋은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한번 비추는 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진심이고요. 하지 말고 또 잘 챙겨드시고 여러분 요즘에 또 면역력이 안 좋으면 또 그 코로나 또 걸린다고 하니까 밥 잘 챙겨 먹고 항상 밥을 잘 드세요.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먹을 바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이었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화장실 얘기하지 마요. 기억에서 지웁시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조만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보러 여기 와주셔서 너무 여러분들의 예쁜 말 덕분에 저는 또 오늘 행복하게 바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조만간 또 봬요. 사랑합니다. 안녕. 챙겨드세요 여러분.